서울역에서 노숙인 쪽방민 목회하고 있는 설수철 목사입니다. 너무 부흥돼서 문 닫는 교회라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하자. 내가 어떻게 이들을 버릴 수 있겠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의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옷이 달린 그 판자를 아플 걸 알면서도 끌어안는 그 마음. 그리고 여기 우리 따뜻한 우리 집이 있는데 꾸역꾸역 또 서울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때 그 심정이 어떠실까 가늠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님 이 지퍼 사역을 통해서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게 많다고 고백을 하셨다고 했어요. 네. 쪽방교회도 열심히 가고 엄청난 죽을 각오로 쪽방교회를 개척을 해서 했는데, 또 제 아내가 백혈병으로 쓰러지니 그 재발됐으니 이제는 이제 치료를 못하겠지 하면서 저도 절망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이 목회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쓰러졌다, 많은 치료비 병원비를 다 후원해 주셔서 제 아내가 더 심하게 재발된 백혈병인데도 다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을 시켜주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또 이제 빚졌잖아요. 그래서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갚아야 되고, 또 이제 첫 번째는 제 아내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처음에 쪽방 식구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로 비참했어요. 또 무섭게 생긴 친구들도 있었고 악랄한 친구도 있었고 열몇 가지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찬양사역하며 지퍼사역하며 같이 병원 치료까지 해주는 지퍼사역을 통해요 3년 4년 지나면서 다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이들이 예전에는 밥을 얻어먹는 신세였는데 지금은 저와 함께 많은 노숙인에게 빵을 나눠주는 신세가 되고 저희 목회에 가장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저희의 큰 일꾼이 된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서 죽고자 하는 자 살리시는 그 역사가 오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또 우리 노숙인분들을 모아서 또 찬양 선교단을 만드셨대요. 찬양 선교단. 드림 찬양 선교단이라고. 이름이 너무 예쁘다. 그렇죠? 이 사역의 은혜 열매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최성실 PD가 그 사역의 현장에 다녀와 봤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운데 있는 예쁜 처자는 시각장애 4급과 중증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랑 싱어는 뇌병변 장애와 여러 가지 복합장애가 있고요.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만은 그렇게 똑바로 본 적은 없어요. 똑바로 걸은 적도 없고, 그래도 나 같은 이 모습을 그대로 써주시는 하나님께 이 몸 다 바쳐 찬양하기로. 고생했다. 아이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찰 선교라는 것 자체가 취약점인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배려와 또 기도 차원에서 또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희 쪽에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같이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화면 보고 오시는 동안 네, 드림 찬양 선교단의 핵심 지역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네. 김성호, 김지혜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 찬양단에서 싱어 역할을 맡고 있는 김성호고요. 교회 생활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세상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니다가 막 방황하다가 목사님께서 잡아주셔서 지금 착실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림 찬양단에서 자칭 그 하나님 백댄서라고 김진희 집사라고 하고요. 네. 그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여러 군대를 감사하게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백댄서답게 아주. 백댄서 천사들처럼. 세상에. 자 우리 남편분이 찬양하시고 네. 우리 아내 되신 분이. 정말 몸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말 그대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은데 자 찬양하러 가시면 두 분의 찬양 또 두 분의 이 백댄스 천사들의 백댄스의 모습을 보시고 반응이 어떠신가요? 초창기 처음에는 네. 잘 바라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대인기피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저를 보면 어떤 느낌이실까 생각을 가질 틈도 없이 그냥 제 그러니까 순서만 끝나면 내려가기 네. 바빴는데 요즘은 보시면 한없이 우시더라고요. 우시는 네. 분 계시고 흐뭇하게 봐주시는 분 계시고 감동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예, 여러분들이 계셔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찬양하시는 은혜가 되셨겠어요. 네. 네. 진희 집사님은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늘 찬양하면서 느끼는데 되게 은혜스러운 게 저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추고 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맞아요. 네. 보는 저희가 지금 계속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데 네. 아니, 목사님 입 찢어지시겠어요. 너무 흐뭇하게 보시는데 두 분은 목사님과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신 거예요? 저는 사역하시는 곳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었어요. 저는 그 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새벽에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밥 먹으러 들어갔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아서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목사님께 또 선택을 받아서 네. 예, 또 오디션을 거쳐서 또 저는 예, 가수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제 목사님께서 드림 찬양단을 결성하기 전부터 이제 저는 목사님께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저는 대인기피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전에 살던 동자동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 동네에서 목사님께 이제 최종 발탁이 된 거죠. 그래서 찬양단 생활을 활동을 7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션이라고 그러는데 부담스러웠는 거지. 요즘 오디션이 유행이라서 그 통과하기가 예. 너무 쉽지가 그래, 않아요. 맞아요. 제가 서울역 광장에 예. 길거리 오디션, 길거리 캐스팅을 하러 다녔어요. 그래. 길거리 캐스팅. 야,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끼리.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병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면 더 큰 복이 임할 거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우리 김진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디션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냥 오디션이 그냥 뭐 예수님 찬양 그냥 딱딱한 그냥 율동이었어요. 그것도 좋다. 내가
부흥이 하러 갈 때 네.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네가 그것을 해라. 하더니 잘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곡 한 곡 가르쳐서 지금 뭐 30곡, 4곡, 40곡 정도 워십을 동작을 하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지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수준급의 무용수로 네. 아주 거듭이 나서 어렸을 때부터 늘 혼자였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늘 혼자였고 왕따여서 늘 혼자였고 그때 가장 큰 위로가 된 게 음악이었고 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이어진 것 같아요. 아니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그 오디션의 최종 우승자 두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처음이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어떻게 인상이 느껴지셨어요? 처음에 네. 우리 싱어는 네.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거기서 참 맑고 고운 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옆에 쓰레빠 신고 그냥 휴장한 옷을 입고 그냥 아침에 밥 얻어 먹으러 온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머리가 사자 머리예요. 진짜. 구렛나루를 막 이렇게 그래서 눈만 요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대인기피증이 있다 보니 사람들에게 무섭게 이렇게 행색을 해야 접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름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소리만큼은 아름답게 들렸어요. 야 나랑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 노래방 가서 오디션을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검증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이걸 다듬고 예쁘게 하면 하나님께 아주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발탁을 했고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야 뭐 처음에는 몸이 그냥 딱딱했어요. 젓가락이라고 제가 별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앞이 잘 안 보여요.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손가락 하나부터 하나 다 펴주고 동작 하나를 다 만들어줘서 한 곡 한 곡을 하게 됐죠. 네. 지금은 안 가르쳐줘도 자기가 잘 알아서 네. 창작 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은 수십만 명이 다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 중에 캐스팅 되신 두 분. 정말 대단한 영광의 박수를 드려야 되는데. KBS 공채보다 낫네요. 그런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이 어제 서울역 중심으로 되어져서 한번 노숙인 생활을 하시다가 만나신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두 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어쩌다가 노숙인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도 사회를 경험을 해봤지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서 사회에서 많이 배제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최종으로 도착한 곳이 이곳이더라고요. 네. 갈 때마다 장애가 왜 그러냐, 왜 몸이 불편하냐 이게 걱정해주는 말씀들이 아니라 왜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는 비꼬는 듯한 말투들 때문에 저는 이제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다 그럴까요? 네. 버림 받아서 최종 도착한 곳이 서울역인데 서울역에서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목사님을 또 만나 뵙게 됐고 인생이 전환이 돼서 이렇게 또 찬양 사역자로 쓰임도 받고 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목사님 뵐 때는 아마 굉장히 모습이 마치 어떤 괴수 같은 그런 편인데 어떤 그 뭐 질병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저는 이제 선천적으로 뇌병변 장애가 있습니다. 네. 뇌 물이 차서 이제 되게 머리가 커 보이는 모르겠어요. 전 군대 갈 때까지 몰랐는데 그걸 네. 숨기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네. 군대 가기 전에 이제 MRI를 찍었죠. 그랬더니 뇌병변 장애이십니다. 판정 받고. 예, 저는 이제 장애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뇌에 물이 찼다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뇌수증이라고 판정을 받았고요. 군대 가기 전 MRI를 찍으면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장애를 가진 채로 밖으로 이제 나와야 했죠. 그때가 IMF 지나고 가정이 좀 기울어져서 20살 초반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럼 몸에 어떤 현상이 뭐 심리적으로 나타나나요?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네, 일반인들보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또 그 뇌병변 장애 외에도 어려서 교통사고를 좀 당해서 네. 다른 분들이 보시면 약간 소아마비 그 분들과 비슷한 이제
증상들이 또 제가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네.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시기도 하시지만 되게 좀 약간 거리를 두게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걱정을 빙자한 뭐 그런 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거리를 두게 된 거죠. 아, 세상 사람들은 다 나의 적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가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그리고 기피하게 되고 그때 또 경제적인 네. 그러니까 IMF 이후여서 네. 지방 경제 사정도 안 좋고 또 동생들과 좀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키우시겠다 집중하시고 저는 이제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수긍하고 그래서 나와서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저는 이제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요. 네. 주로 백화점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직장도 그만두시고? 그렇죠. 그런 이제 편견들, 네. 그런 좀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돌아서 그만두고 두고 두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온 곳이 서울역이었는데 서울역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직업을 찾아서 하다 네. 그냥 갖고 그만두게 되신 삶이었구나. 그러면서 네. 일반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냥 그런 곳으로 함께 홀로 살아가는 삶을 사셨는데 차라리 혼자가 편하겠다. 네. 혼자서 일으켜 보자, 일어서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스스로 뭐 자기 머리도 그냥 가꾸지 않고 수염도 가꾸지 않고 나 말 걸지 마 차단하신 거죠. 그럼 그렇죠. 처음 왔는데 쪽방에서 살았어요. 네. 쪽방 건물이더라고요. 굉장히 좁은 데서 네. 한번 들어가면 그 쪽방에서 사는 분들 중에서도 은둔 기간이 꽤 긴 한 달 석 달을 바깥으로 안 나오고 그 어두운 데서 지내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아래 되시는 분은 어떻게 이쪽에 노숙자 이쪽으로 오셔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나요? 아, 저도 가출을 한 케이스라서 네. 그 처음에는 이 서울역으로 온 게 아니고 네. 이 그 강변 터미널 아시죠? 네. 네. 예,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역에 왔는데 서울역에 오기 전에는 충정로역이라고 네. 거기서 제가 그 뭐지 박스나 뭐 깡통 이런 걸 팔면 돈이 된다 어디서 들은 소문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그 밤새 잠도 안 자고 제가 충정로에 와서 밤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걸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남자들이 주변에 와가지고 그 도와준다는 일목하에서 저랑 뭐 잠자리를 제공했을 테니까 그런 걸 요구하거나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럼 주로 그 충정로 그쪽 역에서 서울역 왔다 갔다 하시면 주로 그럼 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생활은 돈이 있으면 네. 돈이 있으면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 먹고 또 여유가 좀 되면 뭐 PC방이라든가 찜질방에서 자기도 먹기도 하고 하시고. 방에서 네. 자기도 하고 네. 굉장히 스케줄이 노숙하면서도 네. 스케줄이 빡빡했어요. 아침을 어느 이제 무료급식소에서 먹으면 네. 또 점심은 거기서는 운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점심은 저기 성남의 모란시장 거기 가서 먹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점심 때까지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저녁을 또 다른 곳이 있으면 저녁 네. 먹으러 또 가요. 그러니까 네. 하루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시간이 그냥 쭉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서울역은 거기도 이제 어느 좁은 교회나 그런 데 있으면 바닥에서 네. 얻어서 잠만 자고 지내다가 거기서 신랑을 만나서 쪽방에서 둘이 그 좁은 데서 둘이 동거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신혼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도 신혼생활을 어렵게 했으면서 신혼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네. 이 부부가 동거한 것 때문에 급하게 집을 얻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쪽방 교회를 일찍 개척하게 된 것도 이 부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퍼 사역이 김성호 집사님이 계기가 됐어요. 쪽방촌에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예쁘지는 않지만 당시에 아무튼 하리땅은 처녀랑 같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 신혼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집을 얻어줄 테니 신혼생활 내가 얻어준 집에서 같이 하자. 그래서 방 세 칸짜리를 얻어줬어요. 그게 지퍼사약이 됐어요. 네. 그렇게 또 인연이 되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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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딱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됐다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때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 진희 집사님이나 성호 집사님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목사님? 네. 아유, 처음엔 징그러웠죠. 이거 무섭고. 저희 교회 서울역에선 김진희 집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예요. 너무 춤을 잘 추고 너무 해맑고 긍정의 소스들이 막 바깥으로 확 샘물이 솟아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징그러웠어요. 너무 이게 정신적인 질환이 너무 많았어요. 네. 상담도 많이 받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약도 많이 타먹었을 정도로 처음에는 상담사가 18가지인가 리스트를 적어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했고, 남편이 그래도 나는 결혼했으니까 돈 벌러 나가야지. 공공근로 나가면 집 나가면 안 된다고, 뭐 출근을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고 말리기도 하고 불안해서 불안하니까. 그러면 남편이 출근하면 내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나 때문에 남편이 일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때리고 자학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그 외에도 가장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던 김진희 집사가 다 이제 고침받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이 모습으로 바뀌었으니 저는 뭐 너무 이 모습만 봐도 행복하죠. 특별히 감동받았던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사과를 깎아주셨다고. 네, 그 무슨 얘기예요? 사과. 네. 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왜요?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사과 한 박스를 들고 가서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네. 웃으면서 사과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자학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학도 심했지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신혼부부인데 앞은 조금 보여요. 눈이 한 시각장애 4급이니까 조금 보이는데 이제 제가 평생 데리고 살 수는 없으니 부부가 평생 같이 반찬도 해먹고 무도 자르고 요리도 해야 되는데 칼만 보면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끝에 칼이 있는 건 어떻게 그 낮은 시력으로 그걸 볼 수 있는지 칼 끝을 보면 바로 떨고 발작하는 증세가 있었어요. 그걸 몇 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아이들을 품다 보니 묻지도 않아요. 과거를 잘 몰라요. 훗날에 알게 된 사실은 새엄마 1, 새엄마 2, 새엄마 3를 거치면서 성장해 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새엄마가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었던 모양이에요. 식구들은 다 밥을 먹고 학교로 일자리로 가는데 앞을 잘 못 보니까 밥을 좀 늦게 먹겠죠. 설거지하는 시간까지도 밥을 먹고 있으니 빨리 먹어라 재촉하다 보니 저희 공동체 와서도 찬물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빨리 먹으려고. 두 번째는 칼은 뭐냐 했더니 이 기다리다 못해 새엄마가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화가 나니까 찔러 죽이겠다고 어린 딸한테, 본인 딸은 아니지만 들이민 걸 본인은 그게 무서워서 그때부터 충격과 트라우마가 청년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찬양 선교단을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의 모습을 온전히 바치자 해서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니 어느 날 1월 달 돼지 감자보다도 더 못생긴 사과를 깎아왔어요. 사과를 깎으셨어요.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 드세요. 그렇게 무서웠던 무서워했던 트라우마로 가득했던 그 칼을 덜덜덜 떨면서 이거를 사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깎아서 가져온 그 못생긴 사과가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칼 트라우마가 싹 다 사라져서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백종원 레시피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만나셔서 두 분이 이제 정식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식을 해주셨는데 주례도 목사님 쓰셨다 그래요? 아, 결혼식은 못할 뻔했죠. 아니,
처음에 이제 동거를 하고 자기들끼리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거기서는 쪽방촌엔 혼인신고하고 사시는 부부들이 많지 않아요. 네. 따로따로 뭐 수급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제한이 있어서 근데 뭘 모르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참 공공근로라든지 수급 타는 쭉 세월이 있었는데 갑자기 끊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혼인신고하면 재산이 잡히는데 우리 김준희 집사님이 부자였던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사는데 그거라도 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혼인신고 하지 말고 이혼하자 서류상으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 전까지 얘네들은 아, 목사님 저희 정식으로 결혼은 하고 싶습니다. 결혼식 주례 좀 서주십시오.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결혼식 주례 해주고 싶지만 난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축하받는 그런 데서 해주고 싶다. 여기서 했다간 너희들이 쪽방민들, 노숙인들 국수 다 해드리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그래도 축의금이라도 받으면서 해야지. 라는 약속을 늘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혼 서약서를 썼어요. 혼인신고 한 것 때문에 수급도 끊어지고 정부 지원금이 다 끊어지는 위기가 있어서 다시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래도 구청에 가서 이혼도장 찍으려고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설 목사님! 선부쌤 데리고 있는 장애인 부부 있죠? 결혼시켜주십시다. 서울시청 앞에 큰 잔디밭에서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저희 교회를 후원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 둘만을 위한 어마어마한 성대한 결혼식을 이혼하겠다고 약속한 지 3일 만에 그러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혼 서약서 쓴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성대한 결혼식을 하게 됐죠. 누구도 하지 못한 그곳에서. 네. 그 어디야 도대체. 그래만 해. 부럽다. 네. 오늘 혼인한 두 사람과 이들의 첫발을 축하하는 모든 이들의 앞길에 자 신랑 신부 출발. 결혼식 때 서약한 게 있어요. 저는 집사람의 눈이 돼주고 집사람은 저의 다리가 돼주고 그런 서약 내용이 있어서 지키려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 서약대로 잘 해주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날을 한 번도 까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맙죠. 고맙고 행복하고 제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참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서울역에서 찬양으로 주님께 또 은혜 올려드리고 선교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은혜되는데요. 이쯤 되니까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찬양 저희가 좀 요청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네. 이렇게 초라한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너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에 참 감동이 되고, 그냥 찬양보다도 두 분의 삶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오늘 이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율동 마디마디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변화의 찬양이었다 생각되어지는데, 혹시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목사님께서 노숙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한번 쪽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후원을 받아서 네. 하는 사역이다 보니 헌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헌금 나가는 헌금을 내주는 교회이다 보니 재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다른 이 사역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여태껏 8년 동안 한 번도 못했더라고요. 그걸 몇 달 전에 알게 됐어요. 그냥 십시일반 이 사역을 어떻게 방송을 통해서나 어디서 알게 돼서 도와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창대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되고 왜 이렇게 매주 터질 정도 많은 분들이 오시나 왔더니 빵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중에 반 이상은 말씀이 좋아서 오신다는 분들이 저희 교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작년에 이게 부흥돼서 문 닫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나 내년부터는 영업하러 다녀야 되나? 많이 후원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넘쳐나니까. 근데 마음의 한켠에는 설교를 들으러 오신다는 분이 많은데, 즉 이분들은 말씀을 이게 귀하게 듣는다는 건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100%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 라고 결단을 하다 보니 재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까먹고 있게 된 거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결단하고 싶은 건 생명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를 잘 요리해서 밥을 퍼주는 것만큼 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요리해서 삶과 사랑과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설교하면 그 설교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는 문 닫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천사를 보내어서 네, 자상가를 보내어서 물질은 채워주실 거다. 반대로 물질 쪽에 집중하다 보니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쳐다볼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부분은 마음이 덜 가지 않나.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에게 빵과 사랑을 나누어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요리해서 감동과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준다면 천국이 바로 이곳이다. 이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마 목사님은 또 목회 현장 속에서 이런 두 분의 열매를 보셨고 또 정말 죽고자 했는데 여기까지 살아서 목회한 것, 가정을 살리신 하나님의 분명한 체험과 소명이 아주 분명하시기에 마치 말씀은 요리가와 같은 것과 똑같으니까 아마 그런 역사가 목사님 통해서 일어나리라고 저는 기대됩니다. 네, 우리 집사님, 목사님 뵈니 네.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러 오셨잖아요. 네. 네, 내 그냥 삶을 끝내러 오신 곳에서 생명을 발견하셨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은 정말 뜻이 없이는 일하지 않으신다. 예,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또 느꼈는데 우리 두 집사님들께서도 오늘 이렇게 이게 조명을 받으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몇 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하셨던 일일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네, 원대하게 한번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제2의 부흥, 제3의 부흥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안해야 되는 집사님. 아,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넓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일 주일날 예배를 항상 드리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인원이 150분, 130분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다 수용을 못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남편이 얼마나 꿈을 꿨대요. 저희 교회 그 3층, 2층이 네. 그 고시원인데. 거기를 저희 교회로 또 얻자고 또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목사 믿음 보다 더 커요. 사모님이셔. 또 집안 살림을 또 가꾸셔요. 또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목사님 절레절레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니 평신도들 믿음 이렇게 큰데 아주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제목 어떻게 되시나요? 18평이 있을 때도 70명이 들어왔는데 넓은 처소 달라고 해서 응답받아 60평에 100개 의자를 놨더니 지금은 130명, 150명 또 1년도 안 돼서 또 차고 넘쳐요.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로 많이 오시냐. 다른 교회로도 가시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존중해 준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다들 이사역 하시는데 여러분들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대. 우리도 눈칫밥이 몇십 년인데요. 이곳에 눈 존중받는 느낌에 좋대요. 말씀이 좋아서 오신대요. 그러면 더 많이 확장하고 싶은데 교인은 없고 봉사자는 없고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해보자 하는 게 그래서 평신도의 믿음을 아멘으로 제가 받아서 아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넓은 처소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성경대학을 열려고 해요. 성경대학 그다음에 찬양교실도 열려고 해요. 그러면 오시면 빈손으로 보내드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재정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대학 찬양교실 그리고 고시원 건물도 하나님 주십시오. 잘 키워서 더 많은 영혼들 살리는데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고 제 꿈이 또 됐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제 가슴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함께 나오게 되어지는데 네. 뭐 귀한 사역 정말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응원 드리고요. 2024년 우리 모든 세 분의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결실이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마지막 네. 우리 두 분을 뵈면서 어떤 말씀 하실까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또 계속 건강하셔야 아름다운 찬양을 또 올려드릴 수 있고 방송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은 지금 모니터를 해보니 너무 위대한 분이 많이 나오시더라. 네. 우리는 놀고 먹는데 이거 나올 주제가 되겠느냐 이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누가 봐도 너무 힘든 사역이신데 네. 이렇게 즐겁게 하시니 하나님이 뭐 행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즐거운 찬양 또 귀감이 되는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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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저는 부모가 낳기만 했지 저를 키워주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너는 내 아들이다. 어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보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키울 거다. 저는 거짓말처럼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를 너무 금지오겹으로 아들로 대해주셨고 잘 키워주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월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